네,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이죠. 1905년 광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함께 오랜 전통을 가진 전통시장으로 처음에는 동대문 시장으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광장시장으로 불렸습니다. 예, 시장 입구에 보니까 긴 줄이 늘어서 있어가지고요.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이게 뭐 파는 곳인가 했더니 바로 꽈배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네, 꽈배기는 시장의 그 아주 대표적인 주전부리 음식이죠. 여름에는 시원한 식혜 한 잔이 아주 그 그리운 때죠. 이 광장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지만 좀만 벗어남은 포목과 구제 상품들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장시장입니다. 예, 외국인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아마 외국 사람들한테도 여기가 아주 유명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처에 부담이 들고 굉장히 한 20년 넘으셨나? 예. 아유. 넓은 다리라는 광교가 있었고요. 긴 다리라는 광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복개해서 지으려고 했으나 이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두 다리 이름에 복잡 글자